원래는 제가 그라운드로 경영해서 쉽게 이기는 그림만 그리고 있었는데 진짜 난전이었습니다. 저도 제가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래도 재밌게 경기한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. 아니요, 저 1라운드 때 진짜 갈 뻔했습니다. 1라운드 때 이제 킥을 이제 차려고 했는데 그냥 이 꽉 깨물고 라이트 날라오더라고요. 약간 제가 봤을 때 민혁이가 투훅 이렇게 그냥 들어오면 그냥 박는 거 준비한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첫 한 두 방 투훅 맞았는데 어지러웠습니다. 그러니까 막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아 근데 1라운드 넘겼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2라운드 때 잽이 그래도 한두 개 들어가고 나서부터 제가 그래도 조금 찾은 것 같습니다. 예. 카운터 촬영 때 그 당했던 게 있잖아요. 네네.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를 끊어냈다고. 아 저 끝나고 저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? 저. 자, 차민혁은 괜찮다는 신호는 우선 보냈는데 파운딩이 쏟아집니다. 경기는 중단시켰습니다. 차민혁 선수가 조금 오른손 훅 카운터를 맞아서 데미지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그게 있었어요. 웃고 다녔지만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. 진짜로 이겼을 때 막 제가 막 욕을 엄청 했거든요. 그게 이제 울분이었죠.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오늘. 다음 행보 아무나 붙여주십시오. 김지철 빼고 아무나 붙여주세요. 김지철 선수는 안 돼요? 되겠습니까? 보셨지 않습니까? 훈련하는 거. 골치 아픕니다. 그 사람은 그 사람 빼고 다 좋습니다. 저 좀 많이 더 사랑해 주세요. 네, 앞으로 재밌는 경기 많이 할 테니까 원주 박재성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인기 많아지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카우터 약간 아직 울분은 풀었는데 스카우터 트라우마 조금 있습니다. 네, 스카우터 근데 불러주면 나가서 또 신나게 한번 칼춤 추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